안녕하세요, 볼메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피칭 웨지인데요. 자, 숏아이언 잘 다루는 법, 지금부터 귀를 쫑긋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숏아이언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축을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숏아이언은 정확하게 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인데, 막 체중 이동을 막 하면서 멀리 보내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제발 좀 거리에 대한 욕심은, 제가 드라이버까지는 네, 타협할게요. 근데 아이언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에 팍 꽂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왼발. 이 왼발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왼쪽 다리, 거의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두고, 미리 다 실어둔 상태에서 그냥 거의 이 한 발로 스윙하는 느낌처럼 이쪽에 단단한 그 느낌을 느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스윙 도중에 셋업은 체중을 왼쪽에 두었는데 스윙 도중에 뭐 백스윙 때 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체중을 왼쪽에 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체중은 왼쪽에 좀 두시면서, 어떻게 보면 축이 살짝 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숏아이언은 아무래도 그냥 가파르게 땅 채를 떨어뜨려서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체중은 좀 왼쪽에다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다 뒀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좀 더 다운블로우로 치기가 좀 용이해지죠. 공의 위치도 평상시보다 아무래도 조금 오른쪽에 두고 축도 살짝 나가 있는 느낌이니까 자연스럽게 채가 찍힐 텐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찍히는 채를 일부러 피니쉬까지 이렇게, 숏아이언을 피니쉬까지 강하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는 대로, 스윙이 느낌이 나오는 대로. 자, 체중을 왼쪽에 두고 벌써 이 느낌은 뭔가 이렇게 땅 하고 여기에 이렇게 좀 더 모든 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싶은 느낌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려 쳐진 다음에 피니쉬를 또 강하게 가려고 하시면 몸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그만큼 이쪽에 집중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 두신 상태에서는 좀 더 임팩트에 집중된 스윙, 그러니까 스윙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기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로망이 있죠. 자, 양잔디 골프장에 가서 떼짱이 팍 떠지는 그런 숏아이언 샷 누구나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나가는데요. 피니쉬를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스윙의 이미지를 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피니쉬를 생략? 그러면 이걸 힘으로 이렇게 일부러 끊어야 되나? 아니면 피니쉬만이니까 뭐 한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되나? 헷갈려 하실 텐데, 저는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 대문자 L, 대문자 L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문자 L, 어떤 이미지죠? 탑에서 밑으로 뭐 완전히 공 쪽은 아니어도 그냥 바로 수직으로 가파르게는 떨어지죠. 근데 가파르게 떨어진 다음에는 그냥 낮게 그냥 쭉 보내지는 이미지가 저절로 그려지잖아요. L이니까요. 네, 그렇게 L이라고만 생각하고 치시면요, 사실 그 선수들 플레이하는 그 중계 화면을 보시더라도 숏아이언을 피니쉬까지 끝까지 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임팩트에 좀 더 빵 집중된 느낌으로 해서 한 이 정도로 끊어주는 느낌이 나와요. 하지만 그 선수들이 여기서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말 임팩트에 집중하되 L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L자처럼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힘이 정말 여기에만 집중돼서 빵 터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이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피니쉬 안 해야지, 여기서 끊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L자 탕 했는데 자연스럽게 힘이 풀리면서 이완된 어떤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 피니쉬 생략하세요 하면은 그냥 벌벌벌 떨고 계세요. 여기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자, 이런 스윙은 L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공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졌을 거고, 아무래도 헤드페이스에 정확하게 좀 잘 맞는 느낌은 당연히 못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셔도 좀 한 단계 레벨업한 골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